유난히 가을빛이 가득한 광화문 광장. 조경문화박람회 출발합니다. 서울시와 한국조경사회가 함께 준비한 조경문화박람회에 막이 올랐습니다. 2014년 대한민국 조경문화박람회는 그동안 실내에서 산업전시 위주로 해오던 조경박람회를 야외에 가지고 나와서 처음으로 시민들과 호흡하면서 실제로 피부에 닿게 오픈 박람회로 시작한 것이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도심 속에서 만나는 화단이며 정원 모두가 조경에 속하는데요. 올해 처음 야외로 나온 조경문화박람회는 이처럼 주변 속 조경과 친해지고 다양한 체험과 전시를 통해 힐링할 수 있는 문화의 장입니다. 세종대왕 동상 뒤로 길게 늘어선 줄. 이분들을 위해 준비된 건 예쁜 꽃모종입니다. 저기 꽃들 받아가시고요. 두슬로 주세요. 예쁘게 집에서 잘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부터 엄마를 따라온 어린아이까지 누구나 기분 좋게 하는 꽃 한 송이의 힘이 새삼 놀랍습니다. 아니 점심시간에 점심 먹고 바람 쐬러 나왔는데 이렇게 광장에 나오니까 꽃도 주고 너무 좋아요. 꽃모종 나눠주기 행사는 박람회 기간 중 매일 정오마다 열릴 예정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시간 광장 한쪽에 특히나 분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10시부터 하고 있고요. 서울에 꽃이 피다라는 주제로 빅딩숲에 갇혀 사는 사람들한테 전체적으로 서울 전체가 정원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서울시 전체가 꽃으로 덮이는 그런 것으로 한번 구현해봤습니다. 저희 컨셉은 언어의 정원인데 언어가 이제 다양한 매체들로 인해 좀 파괴되고 그런 모습이 안타까워서 그게 저렇게 좀 깨진 모니터에서 흘러나오면서 꽃과 정원으로 치유된다. 아름다우면서도 실용적인 정원, 이름 그대로 불후의 정원을 만드는 경연대회입니다. 사전 심사에서 통과한 20팀의 조경사들. 이 중 대다수는 그저 꽃, 나무를 좋아하는 평범한 시민들인데요. 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그렇게 과정에서도 참 행복하게 했는데 또 막상 마무리를 하니까 오가는 시민들도 굉장히 의미 있게 봐줘서 정말 좋았습니다. 리사이클링 정원, 텃밭 정원, 베란다용 정원 등 소재도 규모도 다양한 정원들. 완성작은 이 자리에 그대로 전시되고 오는 10일에는 시상식이 열립니다. 이 밖에 여러 부스에서는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갖춘 조경 산업 우수 제품과 아름다운 조경 사진, 이와 어울리는 다양한 예술품들이 전시돼 있어 구경 나온 시민들은 더 천천히 가을 광장을 거닐어보게 됩니다. 저는 이 꽃하고 그냥 마당에 꾸미는 거 좋아서 그런 거 보러 나왔는데 전문적인 거에서부터 그 대중적인 것까지 다 포함되고 있어서 그냥 좋은 것 같아요. 계획된 아름다움과 자연 그대로의 생기에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조경문화박람회. 다음 주 월요일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TBS 리포트입니다.